안녕하세요. 이번 차량 리뷰는 토요타 프리우스 C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토요타 프리우스 C라고 하는데 일본 내수용 이름은 아쿠아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앙증맞고 예. 이쁜 하이브리드 차량, 소형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제가 오늘은 한번 요 차량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리뷰 가실까요? 자, 토요타 프리우스 C, 우리나라에서는 프리우스 C라고 하고, 여기 뉴젠데서도 새차 판매는, 수출용 차량 판매는 프리우스 C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내수용 이름은 프리우스 아쿠아라고 합니다. 토요타 프리우스 아쿠아. 1500cc 하이브리드 모델로, 사이즈 대비 참 좋아요. 근데 예전에는 원래 그냥 일반 프리우스가 1500cc에 나왔었어요. 지금, 1800cc로 올라갔지만 고 사이즈로 이제 엔진 성능이라는 모든 게좀 문제점이 있으니까 소형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뭐 아주 좋습니다. 차 좋고 한번 쭉 둘러보실까요? 예, 1500cc 모델 치고 좀 작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은 이제 좀 많이 1500cc 모델 작아졌죠. 뭐 시빅이 1800cc 같은데 뭐 그리고 코롤라도 지금 1500cc는 나오나? 예, 그러죠. 예. 트렁크가 차량에 비해서 큽니다. 근데 뭐 패밀리용으로는 좀 그렇고 그냥 뭐 서브카로서는 괜찮죠. 예. 가격대도 되게 착해요. 요차 같은 경우는 요 이제 요는 이제 요 차를 알려드리는 거 보니까 요차 같은 경우는 2014년식 10만 킬로인데 만불 정도 합니다. 2014년식 10만, 그러니까 프리우스는 일본 내에서도 마일리지 좀써 있어요. 이유는 이제 마일리지가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서브카로 쓰지만 아무래도 이건 이제 경제성을 따지고 이 하얀색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좀 렌트도 많이 나가고 합니다. 그래서 좀 조금 예 나가고 이제 저는. 메케닉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저는 엄격한 그 소비자의 그런 그 바이어 가이드이기 때문에 그 타이어도 15인치 아주 경제성 있는 15인치 그뭐 우리나라는 요즘 거의 없지만 휠캡 스틸 휠이죠. 뉴젠데선 나쁘지 않아요. 여기는 돈이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만 써도 괜찮습니다. 요건 서브카로서 저도 이제 하나 집에 저희 와이프 살수 있는데 와이프가 별로 안 좋아해 이런 거.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도 이제 안 해보시면 요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거기 일본 내에서도 누군가 이제 뭐랄까 회사 이런 데서 썼던 차량이기 때문에 옵션이 거의 없습니다. 예. 키도 보시면 이렇게 스티키 해봐봐. 예, 뭐 이런 거뭐 되고 리모컨 있는 게 어디야 중고차인데 씨. 내부는 상당히 깨끗하니까 여기 올때또 일본 애들이 깨끗하게 쓰기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200불, 300불 정도 그루밍 피를 내고서 청소를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뒤가 되게 작아요. 그건. 때문에 하여튼 그래도 뭐이 정도면 훌륭하지. 만불 뭐 750만, 700, 800만 원도 안 되는 차인데 이거 이런 거 사면 근데요. 앞으로도 솔직히 한 5, 6년 그냥 타요. 여기는 중고차가 장난질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5년, 6년, 어떻게 10년까지 씁니다. 앞좌석은 그래도 사이즈가 괜찮죠. 근데 뒷좌석은 보니까 이게 좀 아직 애매합니다. 사이즈가. 그래서 이렇게. 제가 메케닉 리뷰는 안 하겠어요. 왜냐면 메케닉은 제가 잘 몰라요. 저도 솔직히. 저도 알긴 알지만 전 정상적인 메케닉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고차 수입을 하다 보니까 요 정도에선 요런 문제점이 나타난다고 요 정도 아는 정도 제가 메케닉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메케닉에 대한 리뷰는 저는 안 하겠습니다. 바이어 가이드. 근데 뭐 사용 가이드. 예를 들어 이제 이 차를 사용하면서 솔직히 뭐큰 문제는 안 생겨요. 토요타 프리우스 같은 경우는 1500cc로 예전에 그 C 나오기 전에 프리우스로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이 되던 차량입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껍데기만 바꿔서 다운사이징을 해가지고 나온 차가 그 외부를 다운사이징한 차이기 때문에 메케닉 차 자체는 검증이 돼 있는 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뭐 20만, 30만까지도 많이 탑니다. 택시 같은 경우 60만, 짧은 기간 워낙 많이 타니까 60만 킬로까지도 많이 타기 때문에
절대로 뭐 강추입니다. 이게 토요타 프리우스는 뭐 지금 같은 경우 제가 뭐 일본과 한국의 무역 전쟁이 있는데 여기는 선택의 옵션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국 차를 살수 한국 차는 거의 다새 차인데 가격이 좀 있고 만불대에서는 한국 차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 차 사면 아시죠? 유럽 차는 바로 눈탱이가 있기 때문에 요거 뭐참 권해드리는 차 중에 하나예요. 예, 토요타 아쿠아 가격대 만불에서 살수 있는 차량 중에는 굉장히 지금 여기 이 집이 좀싼 집이에요. 저희가 제가 같이 일하는 친구인데 좀 싸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권해드리는 차량 중에 하나고 예, 한번 뭐 원하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토요타 아쿠아 제가 외관은 찍었고 이제 내부를 보시면 1500cc 니스 토요타 엔진이에요. 예, 뭐 굉장히 뭐 유명한 엔진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누유 부분을 항상 잘 보셔야 됩니다. 누유인데 이 정도 연식엔 누유가 거의 없어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얹어져 있고 이게 굉장히 그 토요타의 전형적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죠. 초창기 프리우스에 올려져 있고 굉장히 그 보시면 눈치 빠른 차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일반적인 1500cc 엔진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얹어서 혼다는 IMA라고 하죠. 인텔리전트 모터 어시스턴트라고 그러는데 그게 확실히 맞아요. 예, 그 말이 참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이게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것도 단차 같은 경우 보시면 사고차 유무를 알 수가 있고 근데 없어요. 요즘은 이 딜러 차량들은 사고차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크게 걸리기 때문에 없습니다. 예. 단차 보시면 되고 예. 엔진 오일 누유 같은 거는 이런 차들은 수입되면서 정비소에서 다 보기 때문에 누유가 있으면은 좀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누유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딜러에서 사시면 어느 딜러 저희뿐만 아니라 어느 딜러에서 사셔도 다 같아요.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어요. 여기 라이트가 한쪽은 지저분한데 한쪽은 깨끗하다. 그러면 이제 라이트 교환을 의심해 볼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라이트가 다 사고 났다라고 보긴 그렇고 사고라는 게요 지점을 봐서 요게 먹으면 좀 문제는 있는데 요안 살짝 박은 건 사고로 보긴 그래요. 요쪽에선 단순 교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도 단차가 생깁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그건 차가 직접 차를 봐야지 제가 알지. 이걸 갖다가 뭐 이건 이런 저희가 10년 넘게 이 노하우를 갖다가 한 번에 전화 한 통화로 알려준다는 솔직히 쉽진 않아요. 예. 하여튼 항상 뭐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알려드리고 하니까. 자, 하이브리드. 일본 내수용 이름은 토요타 아쿠아. 수출용은 프리우스 C라고 합니다. 한국도 프리우스 C로 들어가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예. 아주 뭐 깨끗한 차량입니다. 예. 토요타. 자, 이렇게 해서 토요타 아쿠아. 프리우스 C 2014년식 차량 리뷰해 봤습니다. 예, 이렇게 또 맞춰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